안녕하세요. 구독자님께서 바늘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놓친 것 같더라고요. 아, 나는 기성품으로 구했는데, 따라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스테인리스 철사예요. 연성 철사인데, 검색어에 스텐 철사 이렇게 하시면 쭉 많이 나옵니다.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건 1.6mm라서 좀 얇아요. 힌트를 얻으시고 직접 만드시려고 하시면 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있는 거 쓰시는 게더 좋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쓱 보니까 옷걸이입니다. 뭐 그냥 플라스틱 코팅된 PVC 코팅된 옷걸인데 이만큼은 제가 벌써 하나 잘라서 먹었어요. 뭐한이 정도? 대충 깜냥으로 해주시고 이 PVC 코팅이 돼 있으니까 뭐 이런 거 대시고. 얘를 칼날을 이렇게 민다기보다는 이게 뭐 팁이랄까? 그냥 칼을 움켜쥐시고 위험하니까 그냥 이걸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위에가 다 잘렸죠? 자, 반대로 그리고 그냥 벗기시면 됩니다. 뭐 이쪽에 조금 밀리니까 이쪽에 나오네요. 이렇게 빼셔도 되고. 자, 좋은 철사가 준비가 됐죠? 자, 이 바늘을 붙일 건데 바늘을 붙이게 되면 밀리잖아요. 이 옷걸이 철사 이 녀석을 끝부분을 밀림 방지용입니다. 만들면서 보시면 아, 저 녀석이 왜 저렇게 구부렸나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끝에 빠지지만 않게. 자, 기둥이 준비됐네요. 그리고 이건 4개 정도는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6발을 쓰니까 좀 흉내를 내려고. 20호 세이코 바늘입니다. 아, 이렇게 생겼어요. 전 바늘을 6개를 붙일 건데 이것도 펴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해본 녀석이 좀잘 피게 되더라고요. 자, 처음에는 미늘을 제거를 해주시는데 뭐 떼버리신 게 아니고 갈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꽉 집으면 접힙니다. 잘. 자, 이 녀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쭈꾸미 구슬액이라든지 아니면 문어에게 훅, 바늘을 훅이라고 하죠. 자, 이 세이코 바늘은 보통 정면에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정면에서 보면 한쪽으로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훅킹이 잘 되라고. 바늘이 여러 개니까 굳이 바깥으로 뻗어져 있는 거 그런 거는 필요 없으니까 좀 제대로 잡아주시고. 자, 민을 찝고 바늘을 일자로, 일자 형태로 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약간 팁이 있는데 이걸 미늘을 잡아주셨다고 바늘 형태가 저는 이 육발 낚시도 미늘을 제거하고 바깥으로 좀 벌렸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하시면 요 부분 여기나 여기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걸 기준으로 잡고 직선이죠. 이 직선에만 끝에서부터 좀 맞춰주신다 이런 생각으로 펴시면 돼요. 20호 세이코 바늘인데도 굉장히 뭐 강성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무슨 뭐 이게 어디까지 버틸려나? 바늘 하나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는 6개를 붙일 거니까 그중에. 자, 형태가 이런 식으로 됐죠. 뭐 예쁘게 펴지진 않았지만은 뭐 그럭저럭 쓸수 있을 정도. 이요 부분이 직선을 좀 유지하게. 그 정도로만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으로 해도 돼요. 집에 벤치 뭐 이런 거. 수공구, 연장, 이런 거 있으니까. 자, 하나, 하나 이렇게 됐죠. 예,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저절로 쭉 펴져서 바깥쪽으로 향했죠, 바늘이. 자, 이 녀석도 미늘. 미늘을 집어주시면. 자, 간단히 제거됐죠.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 부분을 살짝 틀어주시면 직선이 됐죠? 위에서 볼 때. 그리고 이 직선을 유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휘어진 걸 펴주시면 바깥쪽으로 자연히 향하게 됩니다. 잘 부러지지도 않고. 하시다 보면 20호 세이코 바늘도 처음에 보시면 어우 되게 바늘이 큽니다. 전뭐 16호? 커봐야 18호. 도다리 낚싯대 때는 뭐 14호 이 정도를 봄철에는 하긴 하는데 20호 정도 되면 커요. 그래서 이 녀석이 휘어지지 않을까, 안 휘어지겠다. 겉보기는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잘 휘어집니다. 연장 뭐이 정도 쓰면. 자, 바늘이 6개가 준비됐네요. 프레임도 준비가 됐고 이게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끝부분이 딱딱해져 있으면 끝부분을 살짝 조금만 잘라서 버리시면 돼요. 나중에 제가 버리겠습니다. 자, 많은 양도 필요 없습니다. 자, 거의 한 2mm? 2mm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러면 이걸 있으면 그냥 주물럭 해주시면 돼요. 자, 주물럭 주물럭 해서 자, 계속 주무르시다 보면 색깔이 단일색으로 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 주물러 주세요. 한 1분? 2분? 그 정도만. 그 섞는 거는 중요하더라고요. 잘안 섞이면 약해진다고 해야 되나? 뭐제 느낌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마음대로 붙이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자 이쪽 손에 많이 묻었죠? 묻었는데 이걸 만지면 얘가 잘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남겨뒀습니다.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붙이시다가 시간이 보통 이게 사용 시간이 한 5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분 정도 지나면 경화가 시작돼서 좀 딱딱해집니다. 처음에 제가 뭐 시간을 안 재봤는데 처음에 제가 섞고 붙이고 뭐 그런 시간이 아마 한 3분 이 정도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살짝 만져보시면 돼요. 아직도 점성이 좀 있네요. 끈적끈적한. 이때부터 이거 만져보시면서 감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몇번 해보세요. 금방 감 잡으시겠지. 자, 하고 이거 좀 미인을 여기 휘어진 부분이 이 제가 처음에 휘었던 프레임에 휘었던 것보다 조금 위쪽으로 만들면서 설명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그냥 뭐 찰흙 놀이 그런 거 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척척 붙이세요. 자, 세 개. 잘 더붙네요. 뭐 골고루 펴주는 건 추후에 이게 거의 경화될 때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막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주물러 주시는 거죠. 자, 안쪽으로 막 모이기도 하고 하네요. 만지시다 보면 지금 이게 굳는 중이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벌써 이제 저한테는 오기 시작하네요. 딱딱하게 느낌이. 자, 붙이셨으면 모양 펴세요. 자, 모양 펴시고 자리 잡는 거죠, 이제. 세 개는 대충 됐고 네 개째, 다섯 개째. 잘안 잡히는데. 이것도 하시다 보면 늡니다. 자, 이제 돌려서 말고 모양을 잡았으니까 주물러서. 자, 이제 점점 경화가 되면서 딱딱하게 굳는 게 느껴져요. 아직도 완전히 굳진 않았으니까 하시면서 말씀드렸듯이 감이 옵니다. 이렇게 언제쯤 이때쯤 굳을려나? 굳네. 모양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자, 얼추 모양이 잡혔네요. 이 고리는 왜 했냐면 붙인 후에 막 비비면서 이 녀석과 이 바늘들이 붙긴 했을 거예요. 근데 혹여 사용하다가 이 녀석과 붙어 있는 이 안쪽 부분이 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부분이 빠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용하다가 한 마리가 걸려서 묵직한 녀석이 걸려서 빠지는 거를 방지해줘야죠. 자,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냥 구슬이라고 쳐가지고 검색하다가 이렇게 찾게 됐는데 인터넷 검색어에 이게 23mm이고 얘가 12mm인가? 아마 구멍 안쪽은 비슷할 거예요. 바늘을 이렇게 자작하시면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쏙 들어가요, 아주. 자. 쭈꾸미는 좀 파란색 계열?
뭐 핑크도 진한색? 그런 걸 오히려 더 좋아하더라고요. 저 방한포구에서 탔을 때 그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또 밝은색 좋아하는 녀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신기하게 딱 맞죠? 내경이 좀 진한색, 어두운색 뭐 이런 걸로 작은 녀석을 해주면 중간 포인트는 큰 녀석은 좀 밝은색으로 뭐이 녀석도 뭐 여튼 핑크색인데 이렇게 하고 얘를 좀 앞쪽에서 구부려줄까요? 이 녀석은 병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녀석이 에폭시가 아마 하루 정도는 두셔야 될 거예요. 만드시면 확실하게 하시려면 전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연속 영상이 필요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쉽게 잘리죠? 자, 이렇게 하고 해주십니다. 제일 끝에 완전히 닿으면 안 되니까 해주시고 그래도 끝에가 좀 벌어졌네요. 그럼 이거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냐? 이 핀돌에는 여기 분명히 들어갑니다. 한 3개, 4개는 들어가 남아요. 그럼 이 부분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쭈꾸미용으로 쓰시면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좀더 길게 해서 문어 애기 뭐 이런 걸 만들겠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랩핑을 해주십니다. 랩핑 별겁니까? 그냥 본드 칠하시고 실만 감으시면 돼요. 문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우니까. 스틸 에폭시가 잘 버티는데 쭈꾸미까지 잘 버텨요. 근데 문어에는 랩핑 한번, 실 한번 더 감아주세요. 본드 칠하고. 그리고 이 앞쪽에 벌어져서 핀돌이가 빠져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실 감으시면 되죠. 마캅사 7호인데 이건 뭐 거의 어부줄이야. 자, 이 앞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끝부분부터. 왜냐? 금방 전에 보셨듯이 구슬 움직이잖아요. 구슬 스토퍼 역할도 하고. 자,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될까? 튼튼하겠죠? 하고, 이왕 랩핑 하시는 거는 두 겹으로. 자, 말씀드렸다시피. 바늘을 훅을 자작을 하시면 20호 세이코 바늘 뭐 이런 데는 뭐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낚싯바늘 치시고 검색하시다 보면 잘 걸립니다. 그리고 합사 같은 거 끝부분이 좀 커팅하다 보면 끝부분이 좀 솜처럼 이렇게 좀 뜯어지잖아요. 그거 본드에 잘 붙습니다. 자, 요 형태로 그대로 말리시면 되겠네요. 이 앞부분 감아주신 것처럼 뒤에도 보강을 해주시면 이 앞쪽에 꼭 구슬이 아니더라도 문어 애기도 자작하실 수 있습니다. 훅도 이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보니까. 굳이 모양 따지지 마시고 저는 이미 이게 있으니까 어차피 이걸 쓸 겁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훅까지 자작을 하셔가지고. 이건 100% 자작이죠? 훅의 자작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